젤칼라 발색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 그 발색을 최대한 극대화로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나왔어요. 샌딩으로 유수분기 날린 원네일이나 팁에 NCJ 베이스 젤을 바르게요. NCJ 베이스 젤은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요. 큐어링 후에 미경화 제거 작업 없이 바로 베이스 칼라 작업하셔도 돼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30초 큐어하겠습니다. 제가 베이스 컬러로 선택한 컬러는 NCJ C-01번 화이트 컬러인데요. 지금 보시면 NCJ 젤 컬러는요, 제형이 쫀쫀하고 발색이 좋기 때문에요, 부드럽게 발리고요, 밑에 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초록색 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 도포가 있을 때도. 그래서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화이트 투코 도포하도록 할게요. 화이트 컬러 바르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 NCJ 화이트 컬러는요, 레벨링이 좋기 때문에요, 붓자국이나 얼룩을 스스로 잡아주는 능력이 좀 있어요. 깨끗한 느낌 주도록 투코 도포하고요,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베이스 컬러 위에요, 들어갈 꽃 컬러는요, NCJ 컬러 C-59번 다홍색 컬러 하고요, C-60번 옐로우 컬러예요. 페퍼스 노랑, 쨍한 노랑이에요. 꽃 들을 때는요, 제가 브러쉬 사용하지 않고요, 젤 폴리시 안에 들어있는 요 온 브러쉬 가지고 제가 사용을 할게요. C-69번 다음색 컬러로요, 꽃 모티브로 색을 칠해줄 거예요. 다시 블랙으로 라인을 잡을 거기 때문에 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온브러쉬가 꽃 모양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고요. NCC60번 옐로우 컬러, 이렇게 크리퍼스 노란색이 한 번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 지금 발색 보여드릴게요. 한 번 발라도 쨍한 노랑이 나와요. 또 온브러쉬로 살짝 꽃 모티브만 그려주신 다음에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완성된 아트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꽃 중앙에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컬러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컬러는 저희 NCJ 컬러 C-23번 청보랏빛 컬러예요. 팔레트에 소량 묻혀주시고요, 브러쉬 안에 살짝 들어갈 정도로만 소량으로 묻혀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이 꽃 중앙 부분이고 이쪽도 꽃 중앙 부분이죠. 중앙 부분에 그라데이션하고 살짝 떠올려줄게요. 엔시제 젤칼라는 제형이 쫀쫀하고 발색이 좋기 때문에 아까처럼 청보랏빛 나는 원칼라는 청보랏빛이 나거든요. 소량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줄 수 있는 느낌으로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칼라 하나, 칼라 한 색깔 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려놓은 꽃 모티브에 라인을 넣어서 꽃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저희 NCJ C-20번 블랙 컬러를요, 팔레트 소량 덜을게요. 저희 NCJ 컬러 라인은요, 전 컬러 라인 다 라인 작업이 가능한 젤이에요. 따로 저희 뭐 아트 젤이나 통젤 필요 없이 라인 작업 가능하세요. NCJ 아트볼 세트 중에 보시면 롱라이너가 있어요. 얇은 선 표현부터 한 번에 깨끗한 선 표현까지 다 가능하게끔 브러쉬 펜션 굉장히 좋거든요. 붙이셔서요. 꽃 테두리를 따볼게요. 정직하게 일자로 예쁘게 따실 필요 없이요. 그냥 좀 삐뚤빼뚤하게 따주시는 게 훨씬 예쁘세요. 그리고 그것도요, 라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 아래 꽃하고 위에 꽃 라인 작업 한 번 했는데요. 먼저 라인 작업한 밑에 그 다홍색 꽃 부분의 라인이 퍼지거나 뭉개짐이 없어요. 이 상태로 큐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놓은 C-20번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꽃 중심 부분 예쁘게 동그라미 그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통통통통 컬러를 얹는 느낌으로 얹어주세요. 얹어주시고요. 롱라인을 이용해서요, 살짝 꽃결 부분 표현해줄게요. 지금 얹어놓은 중심부에 블랙 컬러를 끌어당기듯이 살짝 땡겨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컬러 C-01번 화이트 컬러를요, 이렇게 소량만 넣을게요. 저는 꽃줄 부분에 이용할 거거든요. 도트봉이나 오렌지 우드스틱 끝부분을 사용하셔서요, 화이트 컬러 소량 찍으셔서 꽃줄 부분을 먼저 넣을게요. 지금 보시면 블랙 꽃 중심분을 블랙으로 표현을 했고요. 조그맣게 화이트로 꽃술을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화이트 위에 블랙이 이제 비쳐 올라오거나 흐려지지 않아요. 선명한 화이트를 지금 선명한 화이트 발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상태로 살짝 갓큐어링 하겠습니다. 이제 블랙 컬러로요, 이 완성된 아트의 테두리 부분을 그려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 화이트 베이스 컬러 위에 색깔이 극명한 아이들만 썼어요. 더 컬러 배색 때문에 강한 느낌을 주거든요. 블랙 라인을, 테두리 라인을 그려 넣어주시면 더욱더 강한 느낌을 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꽃 라인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약간 손을 떨면서 자연스럽게 그렸기 때문에 정직한 테두리 라인보다는 살짝 삐뚤삐뚤한 테두리 라인이 더 예쁘거든요. 지금 저희 NCJ 컬러 C-20번 블랙 컬러 블랙 젤 폴리시 그대로 덜어서 라인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라인이 흐트러진다거나 뭉개진다거나 아니면 약간 불투명한 색처럼 보이지 않으시고요. 선명하게 아트 젤처럼, 마치 통젤처럼 라인 작업이 가능하세요. 보시고 살짝 약간 흐르는 느낌으로 라인 작업 해주시고요. 보시면
해야 조금 여백 있는 쪽은 삐뚤삐뚤하게. 라인 작업했고요. 또 젤 폴리시를 덜어서 라인 작업을 했지만 선명한 발색으로 한 번에 라인 작업이 가능하세요. 굳이 투코트로 투코트 해서 라인 작업하실 필요 없으세요.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완성된 아트에 보시면 이제 약간 허전한 여백 부분 있죠. 여백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줄, 고급지게 포인트를 줄 아이로 제가 NCJ 스티커 5번. NCJ는 베이스젤부터 탑젤까지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요. 미경화 젤 제거 작업 없이 스티커 작업도 가능하세요. 바로. 들뜸 없이 바로 밀착이 됩니다. 엔스테 스티커는요 두께가 얇고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요 따로 위에 오버레이를 하지 않고요 탑젤만 갖고 마무리 가능하세요. 스티커 작업 끝났고요 미경화 남지 않은 엔스테이 탑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픽 플라워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쟤는 세트로 완성된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용된 컬러의 배색이 되게 튀기 때문에 시술해 놓으면 굉장히 튀는 아트가 완성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여기 포인트 아트 3개 넣었고요. 옆에 서브 아트로 보시면 저 NCJ 스티커 5번 골드 실버 레터링만 가지고 블랙 위에 아트 표현해봤어요. 이렇게 세트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NCJ 에듀케이터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